세 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중계 하현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정확한 맥점을 공략한다. 남궁학 대표와 오후장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상승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미증시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전일 미증시는 대표적 물가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승 마감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강세 출발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외국인 순매수세도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초 이후 상승 랠리를 펼쳤던 증시가 점차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금일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일 전체 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 예정으로 이른바 K칩스법 통과 기대감에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오로스테크놀로지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와 더불어 산업 전반 AI 서비스 확대로 DRAM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윈팩, 메커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HBM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반도체와 또 HBM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전략 잘 세워야 될 텐데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연초 이후 주식시장 랠리 영향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호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불안이 증시에 내재된 상황에서 지수 상단은 제한된 흐름으로 CPI 발표를 앞두고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후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파운드화 시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고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도 조만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선보일 예정으로 단기 테마 관점에서 한네트, KCT, 로지시스 등 디지털 화폐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남궁학 대표와 상승 기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